마지막에 재려면. 아니마 그런데. 진짜. 딱 한 입만이에요. 어? 알았어. 한 입만 먹는다더니. 그래, 한 입만 먹었잖아. 이게 무슨 한 입. 난 작은데 송 아저씨 크게. 원래 사람마다 입 크기가 다 다른 거거든. 난 약속대로 딱 한 입만 먹었다 뭐. 몰라요 송 아저씨, 다 먹어요. 어? 아, 제발 옆으로 좀 가. 아, 뭐야, 나도 죽거든. 야, 네 자리가 더 넓잖아. 아니야, 네 자리가 더 넓어. 송 아저씨, 미워 미워. 그리땡, 많이 속상했겠다. 어, 야, 네가 더 넓어. 왜들 그래? 아래쪽 자리가 더 넓은데 안 비키잖아. 그림이 네 자리가 더 넓거든. 얘들아, 싸우지 마. 아이, 참. 어? 하나다. 정확하게 재려면? 저울이 있네. 가볍고 무겁고. 무게를 잴 때는 저울, 길고 짧고, 길이를 잴 때는 자. 아, 맞다. 자로 딱 반을 재면 싸울 일이 없겠네. 그러네. 어? 얘들아, 이 그림 좀 봐. 응? 어? 여왕님 발이 침대 밖으로 삐죽 나왔어. 어? 여왕님의 침대가 작은 이유는? 어, 정말. 왜 작은 걸까? 어, 여왕님이 거인처럼 키가 아주 큰 거야. 여왕님이 백설공주처럼 난쟁이 침대에 누운 건 아닐까? 아니면 침대를 잘못 만들었나?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다. 뭐야? 침대가 왜 이렇게 작아? 내 키를 정확히 쟀느냐? 그럼요. 감히 여왕님의 키를 잘못 재다니요. 정말 정확히 쟀습니다. 한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, 다섯 발. 여왕님의 키는 발 크기로 다섯 발이요! 그럼 목수가 잘못 쟀군. 여보라! 당장 목수를 잡아들여라! 아! 큰일 났네! 어떻게! 난 정말 정확하게 다섯 발을 쟀는데! 여왕님의 키는 발 크기로 다섯 발이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. 좋아,
이 길이로 만들면 되겠군. 정말 정확하게 됐는데 날 잡아가신다니. 아이고. 신화도 목수도 정확히 쟀는데 여왕님의 침대는 왜 작았을까? 난 알 것 같아. 그건 신화의 발은 크고 목수의 발은 작아서 그래. 같은 다섯 발이라도 발이 큰 신화가 잰 길이는 길고 발이 작은 목수가 잰 길이는 짧은 거지. 아하, 그렇구나. 여왕님의 침대가 작은 이유는 신하와 목수의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었네.